자, 문자민 통장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I have a secret. Okay, I have a secret. Secret.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 만들기.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Okay, 영어 표현.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I have a secr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Hey, 계속해서 I read people's mind. Minds. Hey, 어디가 틀렸게? I can read. 그렇죠. I can read people's 아이고. 테드. Okay, 그래서 people's mi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무엇을 너는 읽을 수 있니? Okay, 영어 표현 What can you read? 오, what can you read?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read? I can read people's mind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그렇죠. 양념시킨. 양념시킨. 계속해서 Bill, a smart boy,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is talking to me. 아이구야. 그래서 Bill, a smart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누구?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누가 나에게 말을, 아니, 너에게 말을 거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니? How? How? I got you. 어떻게 어떤이야? 아니요. 오케이, 누구? 영어로 넌 누구야가 뭐야? 너는 누구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Who 읽어보세요.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그러면 누가 너에게 말 거는 중이니 뭐겠어? Who is talking to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me? You.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잠시만요. 비동사 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토크의 뜻은 말을 걸다죠. 네. 토킹은 몇 가지 뜻이 될수두 있었고, 가지. 뭐하고 뭐? 말을 거는 중인. 거는 중인 말을 거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말을 거는 중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He smiles He smiles. and his eyes are his eyes are become big or become big.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Mm. His nose and his eyes are become big. 비컴의 뜻은 Become. 뭐지? 뭐뭐 되다? 무슨 시야? 하다시 얼? 없으였대요. 당연히 없어야죠. 네. 오케이. 누가 그가 뭐 한다? 미소 짓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스. 여기 미소 짓다에 더즈 들어가 있네요. 왜 두가 아니고 더즈냐 하면 이 하다시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 또는 he, she, it이니까. 근데 여기는 오케이 누가다 누가 그의 눈들이 뭐 한다 커진다. 커진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투. 하다시 두죠 왜냐하면 여기에 his eyes 네. 이게 암만 길어봤자 그것. 그의 눈 한
한 개가 자 커지는 거야? 두 개가 커지는 거야? 두 개예요.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아, 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두가 들어있죠. 그것들이 커진다. They become big. His eyes. 그의 눈들.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is eyes are His eyes are talking to me 해도 되고 telling me I like you like you.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중에서 in you는 his eyes.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그것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They are telling me. His eyes are telling me. 한 개가 아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Tom is cute boy. Is talking to me. 오케이. 아까랑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 이번엔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게. 이걸 읽어볼까요?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의 뜻이 똑똑한 남자의 빌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뭐지? He 왜 비동사가 두 번이나 돼요?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됐더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래서 누가 너한테 말 걸고 있니? 영어 표현?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누가 너에게 말 걸고 있니?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비동사 아무다 아무데나 넣는 거 아니에요. Yeah. 만약에 네가 하는 대로 자민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탐은 귀여운 소년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거 네. 누가 다 만드는 걸 뭐 난리를 쳤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미소 짓고 커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and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작아져. 그래서 여기는 네. 뭐가 들어가요? but.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he smiles. He smiles. But his eyes are. His eyes are. I always. His eyes become small. Become small. 뭐 하다시도 넣고 비동사도 넣고 난리치지 마시고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하다시 does. In you는 왜 뭐 대신 왔어? Tom. 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he, she, it 누가 다 만들 때 사용되면 does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his eyes 한번 길어봤자 그것들 they. They 여기에 his는 뭐 대신 왔냐? Tom. Tom 눈이야. Tom의 눈이야. Tom의 눈. 그래서 점 찍고 S, apostrophe S 해야 됩니다. Tom's eyes become, Tom smiles, but Tom's eyes become small. 야, 안만 길어봤자 Tom이고요. Tom smiles, but Tom's eyes, they, 그것들, Tom의 눈가리들, 그것들이 작아진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His eyes are, His eyes are, 그 뭐지? Telling me. Telling me.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가 뭐라고요?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Okay. His는 뭐 대신 왔다고요? His는 Tom. Tom's eyes.
폼 눈가리가 두 개니까 한번 길어봤자. 네. 됐습니까? 네. 그것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Lips can lie. Lips can li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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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 are. Eyes are. I or just. But eyes are. Don't lie. Okay.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여기 읽어볼까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 여기 어디가 틀렸을까요? Don't. What? I can't. Okay. 예, 난 수영할 수 있어요. I can swim. 난 수영할 수 없어요. I can't swim. 그러면 여기는 뭐? But I can't lie. 똑바로 하시오. 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그 양양 씨 ca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씨 can. 근데 not 넣어서 can't. can't. 됐습니까? 네. 자, 말하기 아주 잘했어요. 예. 실력이 늘고 있고요. 쓰기도 잘해주세요. 아, 그, 쓰기는 살짝 자신이 없어서 공부 좀 하다요. 예. 다음 친구 오세요. 준비된 친구. 아무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사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좀 이따가